이런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이나 보지. 이런 스스디 영상을 보러 오더니 동지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썹입니다. 오늘은 약간 개인적인 취미 영상이랄까요? 전자기기를 여러가지 구입하는데 리뷰를 하는 제품보다 리뷰를 하지 않는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즐기는 것보다 이제 제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공유하면 또 어느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냥 취미 영상 같은 것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안 나오면 그냥 취미 생활로만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장 SSD 그리고 새로운 썬더볼트 SSD를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 그냥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데스크탑도 HDD에서 거의 대부분 SSD로 모두 이동한 것처럼 외장 하드도 외장 SSD로 모두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점이라면 용량 대비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긴 하지만 장점은 소음은 1도 없고 속도도 빠르고 특히 하드디스크는 크기도 크고 충격에 약해서 들고 다니다 보면 얘가 이제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 얘는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 레코드판을 읽는 것처럼 헤더가 이렇게 이제 긁어서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약한 것이 하드디스크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예전과 달리 SSD의 비용도 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외장 하드보다 외장 SSD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저도 외장 하드를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제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외장 하드에 프로젝트 파일을 넣어서 집에 가서 작업하고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작업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웬디의 SSD를 하나 구입했었고 최근에는 삼성의 T7이라는 외장 하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사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NAS로 옮기면 되는데 제가 작업하는 영상, 그 이러한 영상도 보통 보면 프로젝트가 최소한 300에서 400기가 많으면 8,900기가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작업하고 집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이 파일을 이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아무튼 제가 초기에는 웬디 마이 패스포트 맞아요 이거 요것을 구입해서 좀 썼었고 그 다음에 구입한 것이 삼성의 T7 SSD라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많이 구입하시는 삼성의 T5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T7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얘가 지문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보안성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쓰다보니 문제가 얘는 제가 쓰기에는 속도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얘보다 더 빠른 SSD로 구입하자. 여기서도 SSD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최근에는 USB 3.2 젠2의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요것이 보통 10GB per second의 대역폭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Thunderbolt 3의 대역폭이 40GB per second예요. 그러니까 SATA 방식에서 NVMe로 넘어갔을 때 요것을 어느 정도 이제 풀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Thunderbolt SSD를 구입하려고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국내 썬더볼트 SSD가 별로 없더라고요. 삼성 포터블 SSD X5라고 있긴 한데 1TB짜리가 424,000원. 심지어 이거는 예쁘지도 않고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지금 SSD 시장의 가격을 보면 삼성의 T7 1TB가 대략 한 18만원대, 얘에서 지문인식이 없고 조금 더 느린 제품, 그러니까 T5가 약 15만원대, 그리고 웬디 마이 패스포트 1TB가 약 18만원. 그 썬더볼트 SSD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데스크탑에 쓰이는 NVMe SSD를 케이스에 넣어서 썬더볼트처럼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찾아봤을 때 웬디에서 게이밍 똑같은 그 뭐 웬디 블랙 D50인가? 이것도 썬더볼트 3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얘는 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고는 싶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뭐 국내 해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것도 많이 구입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보통 썬더볼트 SSD 케이스를 오리코 리뷰한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가격도 고만고만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디자인만큼은 오리코의 제품이 더 좋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리뷰하는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내부에 쿨링팬이 있기 때문이죠. 외장 SSD를 쓰면 얘가 발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만약 발열이 심하다면 이것도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쿨링팬이 있으면 그래도 성능을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쿨링 팬이 있는 리뷰안의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얘도 완전 리뷰안의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리뷰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웨이브 링크라는 제품이 왔습니다. 보면 실제로 상호가 리뷰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웨이브 링크 가격은 대략 한 13만원 정도 준 것 같지만 이제 알리에서 찾아보니까 한 대략 8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얘를 구입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SSD와 케이스와 일체화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SSD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제품이 있잖아요. 요것도 케이스와 호환성이 어느 정도 좋은지 잘 보고 사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결제하고 나니까 카카오톡으로 어떤 SSD 쓰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NVMe SSD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요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웨이브링크 리뷰한 이 관계가
저 아직까지 잘 모르겠긴 한데 가성비, 뭐 AS 필요 없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조사도 리뷰안인데? 아니면 리뷰안이 해외에 팔 때는 웨이브링크로 파는 건가? 뭐지? 뭐 구성품은 크게 별다를 것 없죠? 그냥 일반 SSD 외장하드 케이스처럼? 이제 썬더볼트 케이블, 사실 썬더볼트 케이블의 가격도 꽤 비싼 편이죠. 얘는 이제 SSD에 발열이 심하니까 방열판처럼 붙이라고 요런 것도 이제 주는 것 같고, 아 요거 SSD 조립할 때 쓰라고 주는 드라이버, 요거는 나사, 그리고 이제 웨이브링크.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이거는 살짝 이제 조금 구리긴 해요. 약간 아재 감성 나는.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남는 SSD가 많아서 나도 저렇게 외장 케이스로 이용해서 빠른 SSD로 만들어 볼까?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썬더볼트를 이용하는 것은 속도를 빠르게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썬더볼트 외장 SSD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SSD의 규격도 중요합니다. 보통 똑같이 생긴 이러한 제품, 이게 앞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커넥터 규격, M.2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SATA 방식과 NVMe 방식의 인터페이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VMe가 속도가 더 빠른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썬더볼트 케이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NVMe를 이용해야 되고, 만약 요거처럼 SATA 방식의 SSD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냥 일반적인 SSD, 저렴한 케이스를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뚜껑 따고 삼성 970 에버 플러스 요거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일단 연결은 한번 해봐야지. 썬더볼트는 요쪽만 되네. 요 지금 펜 돌죠? 펜 돌면서 인식은 했거든요. D드라이브 얘가 제가 그 다른 걸 설치해놔서 지금 파일은 다 많을 거예요. 아마 가득 차 있는데 요것은 포맷하면 되고, 이제 한번 사용하러 가봅시다. 여기 딱 와서 일단 맥에 사용할 거거든요. 옆에 있는 PC도 썬더볼트를 지원해요. 근데 여기에 꼽으면 오, 펜 쿨로 돌아가고 있어. 가장 중요한 속도! 요것도 맥에서 유명한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장 스토리지의 속도는 쓰기는 2000 중반까지 가고 읽기는 2000 후반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스로틀링이 걸리면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조립한 외장 썬더볼트 SSD를 타겟으로 해서 해보면, 쓰기 속도가 왜 이러지? 지금 읽기 속도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내장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쓰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NVMe SS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번 교체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970 EVO로 교체했을 때는 이때도 쓰기는 1000대 중반 정도로 점점 떨어지기도 했고, 읽기는 마찬가지로 2000 중반대로 속도가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P31을 꽂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속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읽기나 쓰기나 모두 2000 중반대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하지만 이 제품의 문제가 뭐냐? 갑자기 초기에는 막 쓰기 속도가 400 정도로 안 나오거나 약간은 이제 속도의 편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쓰기 속도에 이제 기복이 좀 많이 심하다랄까? 그리고 웬디 블랙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SK하이닉스 P31과 거의 읽기 쓰기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약간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이닉스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삼성의 SSD는 처음이나 끝이나 좀 이제 일관된 성능을 유지했고, 하이닉스와 웬디는 속도가 잘 나올 때는 삼성보다 훨씬 더 잘 나오긴 하지만, 제가 원래 사용하던 삼성의 외장 SSD, 얘는 대략적으로 평균 둘 다 400에서 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반 SSD와 썬더볼트 SSD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파일을 이동했을 때의 속도는 얼마나 날까? 약 170기가 정도의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이동시켜봤습니다. 먼저 삼성 T7의 경우 총 10분 13초가 걸렸고, 970 EVO 플러스는 2분 16초, 970 EVO는 2분 34초, SK하이닉스 P31은 1분 54초, 웬디 블랙은 1분 54초가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보면 일반 SSD와 썬더볼트 SSD와 파일 전송 속도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한 5배 정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의 통 파일이 아니라 자잘한 파일이 모여있기 때문에 만약 통 하나의 파일을 이동시킨다면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상황에서 테스트에서는 대략 5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이닉스와 웬디는 속도, 쓰기 속도가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복폭이 엄청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체감되는 속도는 삼성보다는 웬디나 하이닉스 속도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품마다 썬더볼트 SSD 케이스의 이제 호환성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속도 차이가 파일을 이동할 때가 진짜 크게 나는 게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저는 프로젝터 파일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기가 많으면 거의 이제 1테라까지 가진 않고 한 7,800까지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파일을 옮긴다면 만족감이 되게 좋은데? 심지어 이 케이스를 알리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호환성이 좋은 더 저렴한 NVMe SSD의 조합으로 쓴다면 유일하게 단점이라면 일반적인 SSD들은 이제 팬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팬 소음이 꽤 거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조금 강추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SSD의 조합에 따라 PC마다 모두 속도 차이나 호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후기를 보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는 게 단점이에요. 와, 근데 진짜 조금만 썼는데도 진짜 와, 방열판이 와 열은 장난 아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저의 간단한 이제 조금씩 취미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지 아니면 계속 그냥 영상을 찍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가질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에서 속도 잘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음.